네, 우선 자리 좀 띄워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현안 질의 때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가정으로 배달되는, 일회용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고, 등치에 비해서는 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도 수소무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이나 충칭은 이미 전체 오토바이를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지금 바꾸고 있고요. 오토바이가 많기로 유명한 베트남도 2030년부터는 내연 오토바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최근에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 또 기후변화 대책 차원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봐 주세요. 오토바이에 대한 보조금을 평균에서 230만 원 정도를 줬더니 이 오토바이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국내 오토바이의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더 높은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들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 비중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 작년에는 이미 절반 이상을 중국 수입업자한테 오토바이 국민의 세금이 중국 수입업자한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봤더니요. 언론에 몇번난 적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오토바이 생산 단가가 대략 170만 원 정도입니다. 보조금 없이. 국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2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보다 보조금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매 계약 과정에서 구매자 명의가 도용이 되고 출고 신고하는데 허위 출고 신고가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수령하고요. 보조금 수령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갖다 팝니다. 선착순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무료로 보급해 주겠다. 자기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이미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모두 소진됐다. 그런데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새 차를 120만 원에 팔겠다. 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장현식 대표님.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대체로 잘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국내에서 어렵게 오토바이를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일부 수입업자들이 저가의 중국 제품을 갖고 와서 한국의 보급 기준에 맞게끔 개보수해서 유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그 앞페이지에 봤던 게 저런 게 지금 현실이죠. 예, 일부 그런 이제 업체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많이 이제 대안을 갖고 강구 중이지만은 어떤 국산 부품 비율이나 이런 조건 기준에 국산 비율면으로 어떻게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별화 지급해 주는 방법이 이걸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산업부 장관님. 이 오토바이도 굉장히 이 중요한 산업정책의 일환일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이 매우 높다 보니까 자동차나 무슨 수소나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영향일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비대면 경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환경부의 보조정책으로만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산업정책과 보조정책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 보조금이 국내 오토바이 산업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님께서는 우리 국산품 사용 비율로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국내에 우리 그 저 부품 우리 전체 부품의 어떤 공용화와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 국내 오토바이 그 이륜차 쪽에 있어서의 어떤 R&D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주는 정책도 우리가 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 특징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제품 안전 기준이라든지 어떤 성능 기준이 그를 좀 그 위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의 그 지원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희들이 빨리 경쟁력을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이륜차 쪽에서도 저희들이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환경부랑 협의도 하겠고 또 그러한 경쟁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우리 부품 표준화나 공용화할 수 있는 그런 R&D와 함께 실증화든지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체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로 가려면 실제 오토바이는 대략 2030년까지는 2030년 이후에는 사실상 외형 오토바이를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한 10년 정도 계획을 갖고 실제 그 보조금이 국내 오토바이 산업의 경쟁력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매우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현재 수준대로 하면 실제로 중국산 수입업자 조직을 시킬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산업부가 국내 오토바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검토도 하고 혹은 사후조사도 하고 산업부가 좀 주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미래차에 관련돼서 전기차와 또 수소차와 또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된 그 R&D와 함께 또 기술 기준과 함께 또 보조금 기준에 있어서도 그런 다양화와 복잡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기 이륜차 부분이 조금 늦었는데요. 저희가 말씀 주신 거 감안을 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환경부랑 협의하고 또 R&D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좀 바꿔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